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29번이고요.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어법 문제니까 차근차근 하면서 해볼게요. Every farmer know that. 모든 농부는 알고 있어요. 어려운 부분은, 이제 하계의 동그라미 치면서 시작하자.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개똥사가 나오니까 밑줄을 한번 칠 거고, 1번에 괜히 밑줄 친게 아니죠. 우리 개수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준서역 동사라고도 하죠. 목적어가 to 부정사일 때랑 PP일 때가 되는데, 목적어 A가 능동 관계이면, 원래는 우리 사역 동사라는 거 원형이 나오는데 주로 to 부정사만 N을 취하고 싶어 하죠. help는 준서역 동사, 원형, to 부정사 다 되지만, 그 다음에 A가 수동일 때는 무조건 PP가 나온다는 건뭐 사역 동사 측면에서 한번 봤었던 것 같고, 어려운 부분은 밭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PP가 나왔다. 밭을 준비해 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Inserting seed and watching them. 여기서 them이라는 건 대명사가 되는 것 같고, seed를 뜻하죠. 그러면서 watch가 지각동사에서 원형이 나오는 거죠.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씨앗이 자라는 걸 보는 것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드와 이즈로 비교로 나온 거죠. 밭을 준비하는 건 어렵고, 씨를 준비 심어서 자라나는 걸 보는 건 쉬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 the case of science and industry, 과학과 산업의 경우에는 community prepared their field as society, 블라블라가 되죠. 지역 공동체가 밭을 준비해. 하지만 사회는 tend to give all the credit to the individual. 사회는 경향이 있어. 뭐, all the credit인가 뭐라는가 뭐라 해야 되지? 그 명분을 준비한다는 거죠. 모든 공로를 주는 거예요. 공로라고 생각을 합시다. 선생님, 여기다 조금만 쓸게. 모든 공로를 개인한테 돌려. 어떤 개인이냐면, who happened to plant a successful seed가 되죠. 성공적인 씨앗을 심을 happen to. 우연히 한, 심은, 그러니까 성공적인 씨앗을 우연히 심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두 가지의 영역이 나오잖아. 깔끔하게 하면 선생님 그냥 이렇게 칠게요. 농업의 분야가 나오고 과학과 산업의 분야가 나왔어요. 과학과 산업의 분야가 나왔는데 하드와 이지가 나왔죠. 밭을 준비하는 것과 얘는 씨앗을 심고 막 이러는 건데 여기는 분명 밭을 준비한 건 누구였어? 밭을 준비한 건 커뮤니티였고 씨앗을 심는 건 인디비주얼이었단 말이야. 선생님 다시 써줄게 좀 이따가. 인디비주얼이었는데 여기는 누구한테 공로를 돌려버려요? 애한테 포커스를 둬버린다더라라고 하니까 약간 농업과 다른 맥락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Planting a seed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뭐다. 씨앗을 심는 거는 그렇게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압도적인 지능을 요구하지 않아.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allows it to prosper. 하지만, creating environment. Environment은 다른 말로 field가 되죠. 환경을 준비하는 거야. 근데 that allows it to prosper. 씨앗이 번성할 수 있게끔 환경을 준비하는 건 그렇단다라고 하죠. does가 일명 대동사가 되죠. 대신 받는 거고 앞에가 do, does, did가 나왔던 거 앞에가 일반 동사일 거야. 비동사는 조동사는 아니야 라고 했더니 쭉 다시 가볼게요. 얘잖아. require를 이걸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왜 do가 아니냐고 하면 creating이 다 동명사니까 단수 취급해 줄래? 라고 해서 do가 아니라 does가 나왔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는 we need to. 여기가 주제문이네. 너왜 개인한테 공 돌렸어? 힘든 거는 커뮤니티인데? 라고 하면서 we need to give more credit to the community in science, politics, business, and daily life. 우리는 그러니까 더욱더 공로를 돌려야 돼. 공동체의 공로를 돌리자니까? 과학, 정치학, 사업, 일상생활에서 말이야.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was a great man.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아마도 그의 굉장한 강점이 그의 능력이었을 거야. To inspire. 왜 준동사를 쓰였는 거야, 얘들아? 여기가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준동사 처리하지. 고무시키는 거야. 사람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무언가에 성취하는 걸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거야. Against all other. 모든 뭐. Revolutionary change in society perception of rights in the fairness of the law. 자, 오드라니까 모든 역경에 대비해서 모든 역경에 대비해서 혁명적인 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 일하는 걸 고무시켰어. 어디 영역에서?
in science, society person race. 인종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종의 사회적인 퍼셉션 인식에서, 근데 inferiority of their law 법의 공정성에서 사람들이 뭐냐면 revolution, 그러니까 혁명적인 변화, 완전 센세이션한 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걸 고무셨기 때문에 걔가 굉장히 많은 업적을 했다는 거지. 하지만 to really understand that he accomplished가 되죠. to really죠. to really가 주어일 거야. to really understand가 주어예요. 야, 보기엔 동사가 require이거든요. 그럼 보자. Undress 다음에 뭐 he accomplished가 되는데 이 문장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네. he accomplished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존재를 하지 않아. 그가 달성한 것이죠. 그럼 the thing which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선행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시 아니라 그 선행사를 포함한 뭐가 나와야 돼?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야죠. 그가 달성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구에 looking beyond the man, 사람을 넘어서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 Instead of treating him as the manifestation of everything great죠. 뭐 하는 것 대신에 그 사람이 다룬다는 거죠. 엄청나게 훌륭한 것, 그러니까 성취를 훌륭한 것을 표현이다, 훌륭한 모든 것의 표현이다라고 보는 것 대신에 우리는 감상해야 돼, 이해해야 돼, appreciate 그냥 이해하도록 보면 될것 같아. 그의 역할을 이해해야 돼. 아메리카가 미국이 to show that it can be great 뭐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뭐라고? 아메리카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의 역할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아메리카가 오히려 보여줄 수 있었어. 아메리카가 훌륭했다고. 다시 말해서 그의 위대함을 진정으로 이해를 하려면 남자를 그 넘어서 보는 시각을 갖췄어야 해. 그는 저스 씨앗을 뿌린 거야. 미국 자체 공동체가 훌륭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대충 너무 빨리 한것 같으니까 합시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농업이었어요. 농업의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으로 잡아주었던 것 같아서 농업의 어려운 부분은 우선 씨앗을 잘 자랄 수 있는 필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쉬운 것은 씨앗을 심고 성장하는 거는 너무 쉬운 편에 속한다. 근데 이 농업을 넘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과학과 산업 분야로 들어오죠. 지금 선생님 몇 번째 하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과학과 산업 분야에서는 공동체가 공동체 커뮤니티죠. 잠깐만, 주고 다시 쓸게. 그냥 한국말로 쓸게, 얘들아. 공동체였어요. 공동체가 그런 밭을 주문을 합니다. 준비를 하죠. 공동체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ndividual, 개인들이 이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하는데, 이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회라고 하는 게다 어디에 돌리는 경향이 있어? 애가, 와, 크리터, 공로를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planting a seed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overwhelming intelligence. 그렇게 압도적인 지능을 필요로 한게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좀 했던 입장과 똑같아. 애는 쉽고 오히려 환경을 조성하는 게 되게 압도적인 지능을 요구해. 애가 어려운 거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공로를 돈정해야 되냐면 체인지를 하고 사회는 개인에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아마 크레딧을 해야 될것 같아 라고 하는 애가 주제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하나의 이제 마틴 루터킹이 나오잖아. 마틴 루터킹은 다시 말해서 애는 뭐에 불과해? 인디비주얼에 불과하지. 애가 업적을 이루는 건 알겠어. 애가 그의 굉장한 업적이 사람들을 함께 위해서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근데 이러한 그가 달성한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다시 앞에 말한 맥락과 똑같아. 개인에게 업적을 돌리는 게 아니야. 공동체, 즉 어디였다고? 아메리카가 이루어놓은 것을 아메리카가 나는 되게 훌륭하다. 아메리카로 하여금 아메리칸 훌륭하다라는 그의 역할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 사회가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기에 마틴 루터킹이 저럴 수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들어갈게요. 1번의 문법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엔딩을 합시다. 1번의 문법이라는 거는 get이라는 게 준사역동사로서 능동일 땐 to부정사, 수동일 땐 PP였는데 a하고 field와 prepare의
의미상의 관계를 봤을 때 수동이 어울리니까 이디가 적합을 한것 같고, 댐은 대명사니까 수의일치, 앞에 명사를 찾았을 때 시드가 어울리니까 당연히 댐으로 나와야 되며, 3번 어딨지? 더즈 대동사라고 했을 때 앞에 게 대동사라고 봤을 때 얘는 의미상 not이 필요가 없는 거야. 요구한다. 일반 동사기 때문에 do, does, did가 나오는데 앞에 주어가 ing니까 단수 취급을 하는 거란다. does가 나온 거고. 4번에 뭐뭐 하는 능력이다라고 해서 형용사적 용법이 있지만 왜 준동사 처리를 하냐면 그 문장에 이미 was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진 다 접속사가 있지 않는 이상 준동사 처리를 해주는 게 맞고. 5번 같은 경우에는 accomplish 다음에 여기에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 앞에도 관계대명사 자리 앞에도 선행세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딱 하나밖에 없죠. was을 써야 된다더라. 여기까지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내용 정리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